위에 보시면 이렇게 전도를 놓은 네모진 단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위험하신 왕과 함께 훈련을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왕이 참배를 와도 바로 이리 못 올라가요. 일단 여기서 국공을 하고 예의를 갖추고 대기했다가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는 대기하는 자리, 판위 또는 배위라고 해요. 그래서 이중에 참배할 때는 여기 직접 절을 하고 올라가요. 이렇게 이제 제한 공간인데, 여기 보시면은 능마도 턱이 있고 넓은 길이 있어요. 이거 맞고 좁은 길. 향로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향로라고 표시된 것은 본래 이 길의 뜻을 전달하지 못해요. 본래 이 길은 여기 모셔진 왕과 함께 혼령이 다니는 길이에요. 근데 왜 향로라고 그랬냐? 사실은 조선시대 중기까지는 귀신 신자로서 신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왕이 매번 능에 행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리로 경기 관찰사나 예조 판사, 기타 신하들을 시켜서 자네가 대신 가서 제양 모시고 와. 근데 증표를 갖고 가야지. 그래서 이제 왕이 향과 폐물을 내려요. 그래서 향 들고 다니는 길이라고 해서 향로라고 이름을 또 붙였어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실로향로. 실로향로이다 보니까, 야, 이게 헷갈린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 문화재청에서, 아, 이거 그냥 향로로 통일하자. 그래서 이 길은 향로가 됐어요. 뜻은 능에 묻힌 왕과 함께 훈령 다니는 길이다. 한양에서 왕이 와도 선대왕의 훈령 다니는 길로 자기는 자손이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그 선대왕 훈령 다니는 길보다 낮고 좁게 해서 난 그리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낮고 좁게 만드는 길이 어로예요.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궁궐에 가시면은 왕이 넓은 길을 다니죠. 능에서는 살아있는 왕은 좁은 길로 간다. 정자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제한 공간인데 여기 정면에 보이는 이 집이 이름이 정자각이에요. 이 안에는 능제를 지낼 때 음식 차리는 제상이 놓여 있어요. 여기 보이는 요 집은 능에 따라서 두 칸짜리도 있고 세 칸짜리도 있는데 이 능에 이제 잡리를 하는 이제 능군들이 여기 있어요. 보초 쓰고 대기하고 수복방이라고 해요. 수복방. 요새 말로 하면 경주처세예요. 정자각 안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정자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둘인데 모양이 달라요. 이 소매돌이 있는 잘생긴 계단은 아까 설명드린 돌아가신 왕과 함께 훈령 다니는 넓은 길이 연결된 계단이에요. 훈령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그래서 왕이나 신하가 여기 지향 모시러 올라갈 때는 어로 낮고 좁은 길이 이쪽 계단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산 사람들은 위로 올라다녀야 돼. 한번 제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정자각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매년 조선시대에는 여섯 번씩 제사를 지냈는데 지금은 1년에 한 번. 내년부터는 돌아가신 날. 양력 2월 6일날 제사를 모실 겁니다. 근데 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묘는 돌로 만든 상석으로
상을 대신하는데 능은 이렇게 집을 지어서 상을 우아하게 놔서 이것도 왕권을 과시하는 특별함을 과시하는 왕과 황교 훈령이 음식 드시는데 눈비 바람 맞으면서 음식 드시게 할 수 있냐? 집을 지어서 상을 놓자야. 사당이 아닌 무덤에서 놓자 집을 지어서 상을 놨어요. 그러니까 묘에 묻히는 신부는 벼슬이 영의정이라도 집을 지어서 상을 놓으면 큰일 나. 그러니까 묘라고 들어서 들어간 분들은 다 상석에다 차려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맞아가면 음식 드셔야 돼요. 이건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신부로 몸이 안 맞고 음식 드시겠다. 능가도 가시면 중앙센터에 제사 모시는 정자학이 있습니다. 비가구를 한번 이게 이제 능비인데 조선국 원종대왕 장르 왼편 줄에는 인원왕후 부좌 그랬어요. 조선국 원종대왕이 친 장르이다. 왼쪽에는 인원왕후가 뭐 같이 모셔져 계시다 그런 소리예요. 서칠사 이비석에서 이비석을 만드는데 이비석은 영조 29년에 새로 설치됐어요. 처음에는 이 능비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능비가 이것도 왕권을 또 강조하는 거예요. 왕이나 왕비 신이나 마찬가지인 비석을 또 비맞춰서 되겠느냐. 비각을 세워요. 그러니까 또 다른 묘에 있는 묘비는 이 능비보다 훨씬 화려하게 만들었어도 비각을 세우면 안 돼. 능망이 비각이 있어야. 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묻은 요는 비석이 저 봉분 옆에 앞에 있는데 능비는 이렇게 밑에 있느냐?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정사학이 상이잖아요. 상 뒤로 산 사람들이 가서 돌아다니는 것은 그 훈령에 대한 불경이에요. 그래서 훈령이 드시면 음식 드시면 상비들은 산 사람이 안 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산 사람 일그라고 쓴 비석은 상 옆에다 놓느라고 여겨놨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묻은 상석은 저 위에 있죠. 그러니까 비석도 거기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런 느낌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저 봉분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평상시에는 못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가까이 가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이제 명침에 오셔서 속물과 이제 봉분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